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나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예. 오늘은 예레미야 30장 전체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절에서 11절을 읽었지만 내용은 예레미야 30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은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 포로된 땅에서 조상들에게 내가 약속해 준 땅, 조상들이 조상들에게 준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유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포로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 가나안 땅이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돌아올 그날은 언제죠? 자,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그랬는데, 그러면 그날은 언제죠? 자, 예레미야 30장에서는 그날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그날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미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레미야 25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레미야 25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때를 정하시고 그 때를 따라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이루어지니까 때가 되면 이루어지겠지, 때가 되면 하나님 이루시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운명론적으로 그날을 그냥 기다리면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때가 되면 언젠가 돌아오겠지, 때가 되면 언젠가 내 남편도 예수 믿겠지, 때가 되면 내 자녀도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를 정하셨을지라도 그날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2절 우리 지난번에 잠깐 나눴는데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분명히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스겔 선지자도 동일하게 말씀을 했죠. 예스겔 선지자도 동일하게.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스겔 36장 3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어떻게 한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시겠다는 거죠. 여기서 이루시겠다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의 회복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나 여호와가 말하였기 때문에 이루겠지만 그래도 에스겔 36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약속하시면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앞서서 먼저 환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시면서 갑자기 하나님은 환난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환난을 통한 회복이란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너무 좋고 행복했다면 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겠습니까? 정말 내가 여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길 너무 잘했어. 내가 예루살렘에 사는 것보다 바벨론에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해. 나는 여기가 너무 좋아. 바벨론 땅에 와서 살다 보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고 너무 좋아. 나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나는 바벨론 땅에서 사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은 미처 몰랐어. 나는 여기가 좋아. 돌아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들의 삶이 이렇게 좋고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한다면 누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겠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다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도 없고 환난도 없고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갈등도 없고 죽음도 없다면 누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치유에 앞서 먼저 환난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먼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만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사람들은 지금보다도 더 방종하며 방탕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30장 4절에서 7절까지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당하게 될 그 비참함, 그 하나님의 징계, 그들이 받을 환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포로 생활의 비참함,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은 그들의 고통이 어떤 것이냐? 첫째로 떨리는 소리가 들려올 정도의 두려움입니다. 5절의 말씀이죠.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적으로 평화를 외쳤습니다. 바벨론은 망할 것이고 우리는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평화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예언합니다.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어느 정도의 두려움인가? 떨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의 두려움. 여러분, 무릎이 떨리는 소리를 들어보셨어요? 턱이 떠는 소리를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두렵던지 그 떨리는 소리가 들려올 정도의 두려움이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게 뭐죠? 두려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 뭐예요? 바로 두려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죠. 창세기 3장 10절이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 인간이 최초로 느낀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오늘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얼마나 크고 작은 두려움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여러분, 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조심하지 말라는 말은,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 많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존을,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인생 가운데는 크고 작은 많은 두려움들이 있죠. 그러나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이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너무나 큽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사형수들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그 사형수 얘기만 나오면 예전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셨던 박효진 장로님이 생각이 나요. 그때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박효진 장로님 간증 들어보게 되면 그 사형 집행 날에 사형수들이 이렇게 끌려오잖아요. 근데 단 몇 초라도 더 살고 싶어서 교도관들에 의해서 끌려오는 사형수들이 자기의 신발을, 고무신을 중간에 벗어버린다네요. 일부러. 왜요? 신발이 벗겨지면 다시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다시 그 신발을 신고 와야 되기 때문에 단 몇 초라도 조금 더 살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신발을 벗어버린대죠.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아래층에서부터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데 올라와서 자기 그 교수대를 바라보고 사형 집행관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자신의 동공이 풀려버리고 그래서 사형 집행관이 자기 이름을 물어봐도 자기 이름을 제대로 대지 못하고 행설수설하고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오줌을 싸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겪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게 될 택한 선민들이 바로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식을 해산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이죠. 자, 우리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하나님은 택한 선민이 받을 그 환난,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바로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하죠.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고통이 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아주 좋아져서 가족 분만실도 따로 있기도 하고 무통주사를 맞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아이를 난 편이죠. 그러나 예전에는요, 자녀를 낳다가 세상을 떠난 산모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어때요?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도 어때요? 아이를 낳다가 죽었잖아요. 옛날에는 산모가 아이를 낳으러 들어갈 때는 자기 신발을 이렇게 쳐다보고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그때는 병원에서 나는 게 아니고 집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들이 많았거든. 내가 다시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러 들어갈 때 내가 다시 내 신발을 신고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여러분 산모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도 제 아내가 첫 아이를 낳을 때 이제 분말실까지는 못 들어가고 진통을 할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았는데요.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이제 진통이 조금씩 이렇게 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진통이 더욱더 크고 빨라지죠. 한 손으로 막 패드를 잡고 한 손은 저의 손을 잡고 소리를 지르면서 고통스러워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 포로된 생활을 하게 될 때에 그들의 그 고통이 바로 해산하는 여인처럼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얼굴이 겁에 질려서 새파래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생활을 할 때에 그들의 삶의 고통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아니, 고통스럽다 못해서 그들의 얼굴이 겁을 먹고 새파랗게 질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모습 보잖아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게 되면 사람의 얼굴이 막 새파래지고 겁에 질려 있잖아요.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죄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어요. 겁에 질려가지고 그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 있어요. 겉으로 보기는 멀쩡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지금 겁에 질려가지고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 있는 그 모습 그대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생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는데 그 영혼이 죽어있는 영혼들의 모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니까 그 영혼이 창백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죄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생뚱맞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여러분, 생뚱맞은 질문 아니에요?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남자가 자식을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을 남자로 의인화시켜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원래 남자는 임신을 하지 않아요. 임신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해산하는 해산도 없고 해산의 고통도 없죠. 그런데 남자인 이스라엘이 해산하는 것과 같은 환난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하지 않아도 되는 환난을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징계를 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환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남자에게 해산의 수고가 고통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해산의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런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자, 해산의 고통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죠. 만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여자들은 오늘날처럼 해산의 고통이 없이 자녀를 낳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낳지 않았을 거예요. 조금의 고통은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아이를 낳지는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다와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이렇게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택한 선민이 받을 이 환난을 왜 해산의 고통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이 환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받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을 다른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 해산의 고통이 순간이 지나면 회복과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지만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는지라는 듯이 그 고통의 순간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생명과 기쁨을 얻게 되는 환희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아이를 낳기 위해서 막 진통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내에게 남편이 옆에서 위로한다고 하면서 여보, 다음에는 우리 셋만 낳자 이렇게 말하면 뼈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데 그 고통 속에서 지금 아이를 낳으려고 진통을 하고 있는데 다섯 낳으려고 했는데 우리 셋만 낳자 그러면 뼈 안 맞는다니까. 아마 얼굴을 핥혀버릴 거예요. 그런데 해산의 고통이 지나면 해산의 고통으로 인한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고 그 해산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 생명의 환희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인들이 그 해산의 고통을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다시 임신을 하게 되고 또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예.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당하고 있는 해산의 고통과 같은 순간만을 생각하며 해산의 고통 속에 영원히 묻혀 살지 말고 이 고통의 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정하신 징계의 고난이 끝나면 반드시 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주어질 것이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슬픔입니다. 7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슬픔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실제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성전이 불에 타고 성전의 직기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유능하고 똑똑한 왕족과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울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은 성전이 불에 타서 불길에 휩싸일 때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녹아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포로로 사랑하는 자식을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자식이 포로로 바빌론에 잡혀서 끌려갈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냐 말이에요. 제 아내가 없으니까 제 아내 말을 자주 하게 되네요. 제 아내는 딸을 시집 보내고 몇 달을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딸을 시집 보냈는데 그래도 울어요. 네? 아니,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와 자식과 아내를 놔두고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이 얼마나 비통한 눈물을 흘리면서 끌려갔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서 포로로 끌려갈 때 아마 그들의 눈에서는요 피눈물이 고였을 거예요. 그래서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시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슬픔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70년의 날 뒤 비교할 수 없는 슬픔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밤만 되면 바벨론의 강가에 모여 앉아서 울었어요. 시편 13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낮에는 하루 종일 포로된 자로서 노역을 하고 밤만 되면 여러분 뭐 뭘 보겠습니까? 드라마를 보겠습니까? 그 당시에 미스터 트롯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밤만 되면은 바벨론의 강가에 둘러앉아가지고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예? 이렇게 택한 선민들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에 비교할 수 없는 슬픔의 날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나을 수 없는 상처를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고칠 수 없는 질병, 나을 수 없는 상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의 말씀이죠.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너의 상처는 고쳐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네 상처를 싸맬 약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바벨론의 침략과 포로 생활의 고통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쳐질 수 없는 질병, 나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 70년을 생활할 때에 그것은 곧 뭐예요? 고칠 수 없는 질병과 같고 나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상처가 깊고 중하든지
그들이 받았던 그 상처가 얼마나 깊고 크던지 싸맬 약도 없고 고쳐질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그 받았던 아픔과 상처가 이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상처가 크고 깊으면 고쳐질 수 없는 질병이고 나을 수 없는 상처라고 말하겠어요. 예?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당신의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병은 너무 깊고 중하기 때문에 어떤 약으로도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질병은 너무나 깊고 중해서 어떤 약으로도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죄와 죽음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죄와 죽음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무슨 약으로 고쳐낸단 말입니까? 죄와 죽음의 법 아래에 매여 있는 이 질병을 누가 치료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치료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어도 네 질병을 고칠 수 없는 질병이고 너의 상처는 나을 수 없는 상처다라고 말하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네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당할 그 비참함이 어떤 것인가? 떨리는 소리가 들려올 정도의 두려움, 자식을 해산하는 것과 같은 고통,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슬픔, 고칠 수도 없고 나을 수도 없는 질병과 상처, 하나님의 이 네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받게 될 그 비참함, 그 환난, 그 하나님의 징계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범죄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하리라. 7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러나는 반전이죠. 내가 이렇게 너를 징계하겠고 그래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환난에서 내가 너를 구하여 내리라. 네가 이렇게 엄청난 포로 생활의 비참함을 누리면서 살겠지만은 그러나 때가 차면 그날이 되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이제 구원하고 구원하리니라고 말합니다. 11절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8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의 압제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임과 동시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우리가 성경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구원은 해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 바로 구원입니다. 온갖 저주로부터의 해방이 구원입니다. 묶인 것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십니다. 네 몸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네 포박을 끊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나를 결박하고 있는 그 결박의 포박을 끊어버리면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나를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해 왔습니까? 왜 우리는 그동안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했습니까? 결론은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짓누르던 죄의 멍에를 하나님이 꺾어버리셨고 나를 묶고 있던 모든 결박들을 끊어버리셨기 때문이죠. 나를 묶고 있던 사망의 줄들이 끊어졌어요.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여러분이 해방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내 안에 죄질 마음이 사라졌다, 그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는 옛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여전히 타락한 죄성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짓누르고 있는 고통의 멍에, 나를 결박하고 있는 것들이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어때요? 내 자신이 멍에 매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나를 결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뭔가 멍에에 매여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그 어떤 것에 결박당하여 있는 것은 없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언제나 결박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결박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나를 결박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나를 결박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음란물을 통해서 나를 결박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엠번방, 박사방, 예? 그 텔레그램 방에서
성착취물 영상을 통해서 예? 수많은 사람들을 범죄케 하고 성착취를 했던 조주빈이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하더라.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저는 참 이 사람이 너무나 가증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너무나 가증스러운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반전의 말씀이죠.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포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비참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나 크고 깊기 때문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고 나을 수 없는 상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며 내가 너를 고쳐주리. 반전이죠. 누구도 너를 그 질병으로부터 고쳐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어떤 약도 없는데 너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약도 없는데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로운 살이 돋아나게 하고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우리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병든 자를 고치시려고 아니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쳐줄 수 없는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가져다 주었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에게 죽음과 질병과 치유될 수 없는 그 상처를 가져다 주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며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주님의 치유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상처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쓰다듬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을 섬기리라. 자,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택한 선민들이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다윗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 왕은요, 장차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다윗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찼을 때에 왜 그들을 조상들에게 준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는가?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고칠 수 없는 나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의 멍에를 꺾으시고 나를 묶고 있던 결박의 줄들을 끊으셨는가? 풀어주셨는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다윗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그 다윗은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주님이 포로된 나를 자유케 하셨는가? 왜 주님이 고칠 수 없는 나의 질병을 고치시고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셨는가? 왜 나의 멍에를 꺾고 그 나의 수많은 결박들을 풀어주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그 왕 되신 주님을 섬기고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고 그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는 느부갓네살왕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어둠의 영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는 어때요?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는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러나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의 통치자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이 다윗 왕을 섬겼듯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우리도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섬기며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정말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섬기고 나의 왕 되신 그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나의 왕 되신 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임하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통치가 내 가정에 임하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주님이 나의 멍에를 꺾고 나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셨는가? 왜 주님이 죄와 사망에 포로된 나를 자유케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나의 왕이신 그 주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영원한 왕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또 반전이죠.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우리가 5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포로된 그들의 비참함이 어떤 것이었어요? 평안함이 없는 두려움이었잖아요. 떨리는 소리가 들려올 정도의 두려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너를 포로된 땅에 돌아오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반전이잖아, 반전. 예? 그리고 이제 너를 두렵게 할 자도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포로된 생활, 그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는요, 떨리는 소리가 들려올 정도의 그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징계 기간이 끝나서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예. 사탄 마귀는 늘 우리를 두렵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두려움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 뒤에서 우리를 막 몽둥이를 들고 해초리를 들고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뒤에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를 대적한 자를 내가 대적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이것도 반전이죠. 그러니까 오늘 결국은요, 반전이에요, 반전. 예. 자,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네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엄청난 비참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범죄할 때는 이렇게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 영원히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약탈하는 자들을 내가 그냥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주변 나라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어때요? 징계하시잖아요.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주변의 나라들을 많이 도구로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이 지금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약탈하고 너희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너희를 대적한 자들을 내가 그냥 놔두지 않겠다. 깨달음을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죠?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목적이 뭐예요? 미워서가 아니잖아요.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변의 나라들을 동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책하셨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대적한 그들을 하나님은 또한 그냥 놔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만일 그렇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얼마나 멸시를 받은지 아세요?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할례를 받았다며, 아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망하지 않는다며, 근데 왜 예루살렘에 성전이 불에 탔어? 아니 너희들은 왜 끌려와서 우리나라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너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믿어? 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끌려가서 받았던 그 멸시와 천대를 아세요?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던 또 하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노래 한번 불러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이방인들 앞에서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어요. 여러분, 70년 동안 멸시받고 천대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천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그들을 하나님이 징치하시고 그냥 놔두신다면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천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고 훈련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도구로 사용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택한 선민들을 멸시하고 대적한 그들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대적한 자를 내가 대적하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한순간은 그들이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이라는 생활, 7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대적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 정하신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세계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조명을 해보게 되면 금방 이해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멸시하고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차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적한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대적하십니다. 인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가 그걸 다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예레미야 30장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30장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말씀으로 예레미야 30장을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